2019 총장배 노고체전이 진행됩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노고체전은 대학원생을 포함한 전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내 노동자가 모두 참여하는 체육대회입니다. 매년 가을 다양한 종목의 대회가 진행돼 왔습니다. 올해는 총 4종목이 진행됩니다. 축구와 농구, 루미큐브, 그리고 줄다리기입니다. 축구와 농구는 여자부와 남자부가 따로 진행됩니다. 줄다리기는 팀 대항으로 진행됩니다. 최소 5명의 여성 선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루미큐브는 개인전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종목은 성적에 따라 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루미큐브의 경우 우승자에게 30만 원에 달하는 상금이 주어집니다. 대회는 참가팀 확정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e스포츠와 배드민턴, 그리고 당구 종목이 사라지고 루미큐브와 줄다리기 종목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리그 오브 레전드와 롤토체스의 경우 중앙동아리 스겜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서강 알바트로스 챔피언십 대회를 통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